한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릴 건데 뭐냐면 이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 지금 보면 수평 안 맞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 네. 사진 찍을 때 작업하면서 자꾸 한 장만 찍지 마세요. 네. 이렇게 정면 사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측면 사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윗면 사진. 잘 많이 남기면 좋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뭐 네이버는 한 7에서 10장 사이 사진이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서 사진 다다다다다 10장 찍어요. 여기서도 또 다다다다다 10장. 무슨 상관인데요. 10장 다다다다다 찍어요. 자, 그리고 철거했잖아요. 철거하고 난 뒤에도 또 다다다다다다 10장을 찍었어요. 같은 포인트 가만 서서 그냥 네, 다다다다다다 찍으세요. 그리고 설치하잖아요. 좌대 설치했잖아요. 또 다다다다다다다 10장. 그리고 동체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다다다다다 10장. 자, 설치하고 난 뒤에 실리콘 발라주고 난 뒤 또 정면 다다다다다다다 10장. 측면 다다다다다다 10장. 윗면 다다다다 10장. 그 멀리서 다다다다 10장. 더 멀리서 다다다 10장. 그러면 지금 제가 몇 장을 찍었죠? 같은 포지션에 100장을 찍었습니다. 그죠? 10장의 사진을 넣을 수 있는 100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100장을 찍었으니까 블로그를 10개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고 싶다. 난 후드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다는 분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100장, 1000장도 찍습니다. 그 교육 가면은 다, 사진 다다다다 찍는 거 보셨죠? 그거 왜 그럴까요? 예. 네.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같은 키워드로 많이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키워드로 올린단 말이에요. 가령, 옥상 한풍기 교체.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 옥상 한풍기 교체 업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 키워드를 그래 적어가지고 사진하고 올려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그럼 다음날도 서울 옥상이 교체라고 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음날은 다른 거 칠 거 아닙니까? 벤츄레이타 교체라든지. 뭐, 동체가 날아갔어요. 네. 녹이 쓴 판 교체하고 싶어요. 뭐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죠. 요것도. 그렇게 해서 그 키워드만 변형해서 사진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썼던 사진은 쓰면 안 되고 안 썼던 사진은 같은 포지션의 사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 겁니다. 많이 남기고 또 다른 글도 써야 되고. 예. 네. 키워드가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키워드를 많이 뿌려야지 전화가 올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 겁니다. 예, 사진 찍으실 때, 후드 하실 때, 제발 한풍기나 한 10장 정도 쓸 분량을 찍어 놓고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뺏으세요, 제발. 네. 저희 후드 욕심 있으면 어떤 분들은 뭐 후드 주방 오드 교체 전문 업체면 딱 적어 놓으면 그 전화가 올 줄 알았대. 아, 절대 안 오죠. 예. 그걸 일주일 지나도 전화가 없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루하루 못해도 이틀에 한 번 꼴로 써주시고 그리고 뭐 알바를 써가지고 하루에 3개, 4개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한 개만 제대로 써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 돼요. 그 3개, 4개 쓴 데에서 상위 3, 4개 다 올라가나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예. 그 밟으면 되죠. 내 3, 4개를, 5개를. 내가 하나 써서 비슷한 키워드를 뺏겨가지고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되는지 이게 뭐 돈을 주가지고 뭐 3, 4개 쓴다 해가지고 절대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장난질이죠.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후드나 가스레인지나 한풍기나 다다다다 10장 같은 포지션으로 이해하셨죠? 그렇게 사진 찍어서 남겨놓으면 내가 언제 벤츄레이터를 갈 줄 알고 내가 언제 후드 교체를 갈 줄 알고 내가 뭘 작업을 갈 줄 알고 모르니까 일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사진만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진, 썼던 사진만 안 쓰면 되고 같은 포지션의 사진을 써도 됩니다. 네이버는 이미지를 읽어드는 게 아니라 소스를 읽어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사업주의 블로그는 그렇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해요. 예. 예. 사진을 많이 올리면 좋잖아요. 네이버도 좋아하고 하니까 글도 많이 쓰면 좋겠지만 7장에서 10장 정도 쓰려면 70장에서 100장 사이에는 찍어야지. 같은 포지션으로 사진 찍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찍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진짜 공격적으로 블로그를 공략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네, 그것도 하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참고하시면 사진 찍는 방법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사진을 이제 찍어서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올리면 되고 또 그런 말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사진을 고객들이 보면 어떡하냐. 무슨 상관인데요. 고객들은 사진 안 봅니다.
그리고 크게 글씨를 안 봅니다. 맨 위에 상의에 그 글만, 그러니까 그 자기 전화번호만 있으면 일단 고객이 급한데, 예, 당신들이 작업한 것들을 보지가 않습니다. 아예 안 봅니다. 10명 중에 1명, 2명 볼까. 그러면 전화번호 해서 전화 바로 오는 거지. 절대 사진 글을 보고 좋았어요, 아이고 블로그를 했어요. 지금 블로그 이렇게 네이버에 다 그 글 정거 보면 그런 뭐 자세하게 자기만의 블로그가 참 많이 없습니다. 있는 분도 있죠. 길게 쓰고 장황하게 자기가 진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포스트다운 블로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격적이죠. 빨리빨리 쓰고 비슷해요. 내용이 무슨 뭐 탁탁탁탁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진 틀이에요. 상업주 블로그는 물갈이 블로그를 하는데 그 올렸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합니다. 계속 상위에 있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물론 돈을 주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거나 하면 있긴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70, 80%가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이 없고, 그냥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쓰면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많이 전화가 왔지만 지금은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개를 써든 두 개를 써든 세 개를 써든 비슷하다는 거예요. 단 한 개를 쓰라는 말이 뭐냐면 같은 키워드의 말을 한 개 쓸 필요, 한 개만 쓰면 되고 다른 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다 뺏게, 그 뭐야, 벤치마킹을 쓰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하다 말았는데 날씨가 뜨거웠어. 보트빙글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의 키워드 가지고 여러 개 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개, 네 개를 하루에 적는 사람들은 키워드를 다르게 해서 적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걸릴 수 있게끔. 여러 사람이 검색량이 양도 있고 검색의 키워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주방 후드 교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주방 렌즈 후드 교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싱크대 후드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고 렌즈 후드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고 후드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검색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비해가지고 키워드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올릴 때 사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사진이 똑같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은 특히 사진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작업한 거.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쓰고 전화가 오면 자기 걸 잡아가지고 무조건 잡아서 저렴하게 사게 해가지고 일을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일 나가는 게 중요하지 가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 경험을 쌓고 그러고 나중에 저절로 3개월, 6개월에 대한 판단을 납니다. 할지 안 할지.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고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 그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고 블로그 올리는 것도, 블로그는 절대 돈 주고 배우지 마시고 유튜브로 블로그 왕초보라 치면 전부 다 블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진 올리고 글 쓰고 앞에 표지 꾸미는 거, 그게 답니다. 그것만 배우면 돼요. 우리는 그거 파워블로그 아닙니다. 자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올려서 고객님들이 키워드 검색해서 우리한테 전화 오게끔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내용 그렇게 디테일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블로그 것도 나중에 올려드리겠지만 요거 사진 찍는 방법도 그렇게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찍어가지고 글을 하나씩 하나씩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씩 이틀에 못해도 이틀에 한 번꼴로는 다른 키워드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올리시면 분명히 전화 옵니다. 예. 지금 뭐 수요가 막 공급이 많고 블로그 단서 많고 했다는 그러는데 상관이 없어요. 무슨 공급이 많아봤자 어차피 올라가 있는 블로그는 다섯 개입니다. 상위에 있는 블로그는. 그러면 그 중에 전화 오면 되는 거지. 공급이 많다고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수요도 많고 수요도 많을 뿐더러 공급자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 일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단, 이제 뭐, 돈 주고는 하지 마시라. 이해하셨죠? 네.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